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13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. 또 교통사고도 잇따라서 운전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이재욱 기자입니다.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오늘 오후 3시쯤 증평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고 입주민 수십 명이 바깥으로 대피했습니다. 50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가정집 한 채가 모두 타고 위층까지 그을려 소방 추산 2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 불이 난 집 맞은편 복도 벽면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아내릴 정도로 당시 불길은 강했습니다.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. 11층 부엌 쪽에서 화재가 난 걸로 일단 추정을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 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정확한 것은 좀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늘 오전 영동군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 두 대가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졌고 어젯밤에는 제천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